저는 배우 김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좋아하는 10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백팩입니다. 백팩. 거의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스케줄 갈 때도 이 가방을 메고 다니고 평소에 제가 친구들 만나러 갈 때나 어디 놀러 갈 때도 이 가방을 좀 자주 메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짐을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인데 수납 공간도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고 여기저기 딱 메기 좋은 가방이라서 이렇게 자주 메고 다닙니다. 이거는 제 친한 친구 소영이가 선물로 준 키링인데요. 그냥 이렇게만 갖고 다니면 제 가방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키링을 달아놨습니다. 작년에 산 가장 베스트 소비. 그 다음은 이런 숄더백인데 이거는 제 대학교 의류학과 친구가 만든 가방인데 그래서 제가 내 돈 내 산으로 샀어요. 이거는 요즘에 스케줄이나 이렇게 촬영 현장 나갈 때는 항상 이 가방을 갖고 다니거든요. 현장백처럼 이렇게 수납 공간도 넓고 밑에 바닥도 판판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대본도 다 들어가고 짐 넣어갖고 다니기 좋아가지고 매일 들고 다니곤 합니다 요즘엔. 네, 그 다음은요 뿔테 안경인데요. 이것도 블루라이트 차단도 되고 자외선 차단도 되는 그런 렌즈를 넣어가지고 쌩얼 가리기용으로 이렇게 안경 쓰고 다니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쌩얼로 나간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거나 가끔 이렇게 올려서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쌩얼 가리기용으로 자주 쓰곤 합니다. 귀엽지 않나요? 에어팟입니다. 에어팟 너무 귀엽죠? 안에도 이뻐요. 그냥 이거 케이스 안 낀 그냥 에어팟도 이렇게 팬분들이 커스텀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다니다가 또 이제 겨울이 왔잖아요. 근데 겨울이 오면은 얘도 좀 추우니까 제가 뜨개 옷을 좀 입혀주는 편인데 제가 또 햄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햄버거! 핫도그인가? 어쨌든 뭐 그런 뜨개 케이스를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약간 힐링템, 자랑템. 이거는 정말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었는데 자랑할 데가 없었는데 때마침 이런 기회가 생겨서 자랑템. 다음은 캔들인데 제가 뭐 이렇게 기념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생일 때도 항상 이렇게 초를 가져가는 편이고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다 그러면은 뭐 케이크 아니더라도 치킨 같은데 그냥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런 순간을 기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캔들을 갖고 다니면서 소원을 진심으로 빌고 후 불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맞이하고 나. 이거는 너무 많이 가져왔네. 이거는 선캐쳐인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햇빛에 좋은 기운을 이렇게 되게 모아서 퍼뜨려준다 뭐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진 뭐 드림캐쳐 같은 건데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드리려고 만들어가지고 많이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힐링템 쁘지 않나요? 동대문에서 자재를 사가지고 한때 공장처럼 만들곤 했습니다. 저는 매년 다이어리를 꼭 하나씩 쓰곤 하는데 이거는 작년에 썼던 다이어리예요. 스케줄을 물론 핸드폰에도 저는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저는 꼭 이렇게 펜으로 적어서 스케줄을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매일매일 뭐 내일 할 일들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체크해요. 오늘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럴 때도 있고 이렇게 드라마 촬영하면서 커피차 오면은 스티커 모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내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적혀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 분석도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그냥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니는. 그래서 저의 1년 행사 중에 이제 연말쯤 되면은 내년에 쓸 다이어리를 사러 가는 그런 저만의 행사가 있는데 한 3시간 읽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나한테 맞는 다이어리일까 해서 올해 제가 진짜 신중하게 고른 다이어리입니다. 노란색으로. 귀엽죠? 이렇게. 이번 겨울에 쓰고 있는 바디로션인데 저희 헤어 담당해주시는 쌤이 선물로 주신 로션이에요, 바디로션. 제가 원래 분리 제품을 바디워시랑 그다음에 바디오일도 막 많이 쓰고 하는데 이 향은 또 처음 선물 받아서 쓰는데 되게 바닐라 향? 바닐라 향인데 약간 장미향이 섞인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포근하고 그래서 밤에 씻고 이거를 바르면은 마치 아기가 된 것 같은 기분. 마치 이렇게 요람에 빈틈없이 약간 쌓인 그런 기분 있잖아요. 약간 사방에 쿠션이 이렇게 있고 딱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달달하고 포근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 겨울에는 이 바디로션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인데 이름을 모르겠네. 브로콜리 주스예요. 브로콜리 주스라고 하면 다들 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약간 선입견을 가졌거든요. 브로콜리를 주스로 먹는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거 마시면은 진짜 모두가 그런 생각을 싹 잊게 될 것 같은 그런 음료? 약간 사과 맛 나고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칼로리도 낮을걸요.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선입견을 가지고 아 가지지 말고 선입견을 버리시고 이 주스를 드셔보시면 정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거는 발열 조끼인데요. 이렇게 입고 이렇게 배터리를 누르면 이 전체가 다 따뜻해져요. 그래서 핫팩을 붙이는 것보다 더 따뜻하고 시간도 오래 가고 넓은 면적을 따뜻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덜 추운 겨울 촬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10가지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나오는 마리클레르 2월호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